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삼돌이가 왔습니다. 제 그릇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요즘에 하고 싶은 그릇도 많고, 뭔가 이제 더 많은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결론을 지은 게, 기존에 있는 품목을 몇 가지만 단종을 시키고, 새로운 품목을 더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사실 이게 단종하는 게 솔직히 마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도 뭐, 더 하고 싶은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종을 시키고, 원래 삼겹살 그릇은 세일이나 할인 뭐 아니면 페어 나가서도 사실 다 똑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수작업인 것도 그렇고 다 제가 만들기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단종되는 품목들은 제가 삼겹살을 하면서 처음으로 할인이란 거를 도입을 해봤어요. 일단 이 방걸리짱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도라르방 머리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릇이어서 막걸리잔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차를 마셨을 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와접시, 이거는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소스 그릇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앞접시로 사용하셔도 돼요. 젓가락을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연출감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오. 이거 삼각소 밑에 로고 있잖아요.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로고볼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넣으셔도 되게 이쁘시고 그냥 뭐 밥그릇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라인이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쓴 그릇이어가지고 진짜 어떤 음식을 담아도 다 예뻐요. 이제 맷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디저트 볼이었는데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단종시켰던 이유가 이건 사이즈를 크게 해서 명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리는 약간 디저트 볼로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이거 뭐 인스타 감성이라든지 사진 찍을 때 여자분들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사진 찍었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또 연출도 가능하고. 이거는 제가 공지를 올렸었어요. 아이스컵인데 이것도 단종을 시켰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시켰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지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면은 제가 이거 서비스를 드리려고 해서 보내니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파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음식 같은 거 연출하실 때 이렇게 뭔가 찍어내는 그릇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그릇으로 사진을 찍거나 연출을 하면은 음식이 더 돋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삼겹살이니까 33%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벤트성 있게 그냥 뭔가 남들과 좀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 거 개인 홈페이지에만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 뭐 안 사줘도 되고 그냥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음식 담는 거라든지 사진 찍었던 연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서 뭔가 배우시거나 아니면 뭐 참고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삼겹살 운영하면서 할인을 안 하니까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지금 더 많은 그릇이 더 나올 텐데 그래도 이제 단종되는 그릇들은 갖고만 있어도 사실 제 생각에는 갖고만 있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뭔가 구매를 뭔가 꺼리셨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거예요.